기분 좋게 출발을 합니다. 오늘 시시코코 택시가 주목한 주제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하지만 잘 쓰면 잘 쓸수록 더 좋은 것,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사실 그래요. 돈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저도 항상 새해 계획을 세울 때마다 올해는 지출을 좀 잘 해보자, 계획 좀 가계부를 잘 써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낸 피 같은 돈, 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호황시외의 꾼이 있대요. 꾼이는 꾼인데 네. 이게 프로 잔소리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셨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박희자 님 안녕하세요. 2021년 예산에도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나요? 저는 얼마 안 했는데 네. 공무원들은 한숨 쉬더라고요. 얼마 안 한 게 얼마 안 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사실 프로 잔소리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준 우리의 심부름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더욱더 깐깐하게 맞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깐깐하게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또 들으니까 올해 포항시 예산이 좀 늘었다고 들었어요. 금액이 2조 4,358억 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한 21%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포항 살림살이가 올해는 조금 나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었는데 왜요? 금액적으로 보면 한 4천억 이상 늘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 3천억 정도가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입니다. 근데 통장에는 꽂혀 있는데 포항시가 쓸 수 없고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다 나눠 드려야 되는 비용.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장의 금액만 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올해 지방채를 또 800억을 발행을 해야 되고 또 재산도 한 300억 정도 팔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수입은 제자리 걸음, 그런데 지출은 여전히 많은 상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좀 되죠. 매년 이 예산이라는 것이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 해마다 꼭 써야 될 돈, 이 해에는 이런 식으로 좀 살림을 꾸려가야겠다라는 방향이 나오기 마련인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좀 꾸려진 것 같아요? 포항시 방향은 지진을 극복하겠다. 네. 코로나로 힘들어진 민생을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재정이 좀 힘들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라고 주장하고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건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주장과 실제 행동은 좀 달랐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네. 대처를 하려면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제로 베이스 편성들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됐더라고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는 했지만 선택을 그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네.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럼 저희가 좀 올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한번 특징들을 한번 짚어가 보는 그래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항이 버는 돈은 줄고 국가에서 타서 쓰는 돈은 늘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포항시가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지방세라는 게 있고 세외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방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방소득세. 네. 네, 이거는 뭐냐 하면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한 방에 볼 수 있는 지표인데 2021년도 예산에서 많이 줄었어요. 경기가 안 좋다니까. 경기가 나빠진 거죠. 실제로 철강공단에서 생산액이 감소됐다 그러죠. 서민 생활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자동차세가 줄었습니다. 수입이. 자동차를 우리가 사거나 할 때 내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자동차를 보유하고 네. 있음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이 자동차세인데요. 이게 자동차가 새 차일 경우가 비싸고 점점 연식이 되면 금액이 네. 조금씩 깎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세가 줄었다 하는 것은 그 새 차를 살 형편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빠졌다. 인구가 빠지니까 차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네네네.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포항의 상황이 정말 나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근데 뭐 지방세, 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교부세도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 이 교부세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소득으로 100% 살림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보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이건 집 사는 데 보태, 차 사는 데 보태 이러고 주면 보조금. 네. 그리고 이렇게 통장으로 딱 주시면서 이건 갖고 있다가 꼭 필요한데 써 하고 주시면 그거는 보통 교부세입니다. 네, 그래서 포항시 재원이 아주 중요한 재원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내국재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수입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한테 나눠줄 돈이 부족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교부세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에 관해서 그 국비, 도비의 그 보조금이 증가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 때문에 3천억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게 보조금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크게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에서 또 그 지진 3천억에다가 이제 매칭을 해야 되니까요. 그 비용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의존 재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사실 국비, 도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진 관련된 금액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지진 비용은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재정 자립도 하락, 그리고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자주도 하락, 이 부분은 포항시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포항시 살림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는 지방채의 규모인데요. 안타깝게도 올해 포항시의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연말, 네. 그리고 2021년 이 짧은 기간에 1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지난 연말에 200억 발행을 했고 2021년 네. 올해 800억을 또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포항시의 빚이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빚이 갑자기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버는 돈이 줄어드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빚을 줄이려면 결국은 이제 돈 지출해야 될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죠. 아니 근데 뭐 가게도 마찬가지고 쉽게 생각을 하면 버는 돈이 적으면 조금 허리띠 꽉 졸라매가지고 좀 적게 쓰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좀 수입이 적으면 조금 줄여야 될 거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례를 한 가지 들면 저희가 정부에서 지진 관련 비용이 3천억이 내려왔잖아요. 네네. 여기에 750억을 도하고 포항시가 매칭을 해야 돼요. 근데 750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올해 도가 50억, 시가 116억, 그래서 네. 166억밖에 매칭을 못했어요. 그럼 시가 향후에 한 400억 정도 더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빚을 내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제 포항시의 부채 비율이라는 게 네네네네.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 대비 빚이 얼마인가. 이제 따지는 비율이 있는데 이게 경북에서 1위. 그리고 채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예산 대비 지방채 잔액. 네. 이거는 3위. 아... 2019년 결산 기준인데요. 저희가 2020년 연말 올해 그리고 향후 발행할 지방채 금액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1위를 유지할 것 같고 채무 비율도 곧 1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포항시가 허리띠를 쫄라맬 수 없는 이유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월급 들어와도 우리가 숨만 쉬어도 쭉쭉쭉쭉 나가는 돈들이 있는 것처럼 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이걸 포항시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라는 용어로 나누는데요. 네. 이게 의무지출이 바로 그런 고정지출들입니다. 이런 게 뭐냐 하면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법정경비, 네. 그리고 보조금, 그리고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 네. 이런 비용들이 전부 의무지출인데요. 이 의무지출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하락하고 맞물려서도 돌아가는데요.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보조금도 많이 늘었는데요. 시내버스 노선 개편한 이후에
보조금이 한 100억 이상 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0억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했는데 300억이 훅 넘어간 거죠. 그리고 포항 사랑 상품권 같은 사업은 이제 포항시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네, 사업이지 네. 않습니까?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500억 발행을 하는데 10% 할인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10% 할인은 포항시가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비용들인데요. 이런 비용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이제 줄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뭐 산하 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도 뭐 당연히 나가야 되는 심각합니다, 거잖아요. 심각합니다, 그것은. 이게 심각한 부분인가요?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고정 지출에는 포항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 위탁기관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포항시가 철강 산업을 대신할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면서 포항 곳곳에 주민생활 관련 센터뿐 아니라 산업연구 관련 센터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센터의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 등 운영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 부분을 공부하면서 좀 놀랐던 게 우리 포항시가 센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센터 왕국. 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인큐베이팅 사업이나 아니면 R&D를 위한 테스트베드 네. 사업을 위해서 센터가 늘어나는 게 최근에 엄청 많습니다. 기존에도 각종 센터들이 있는데 올해 또 늘어나는 게 포항 지식산업센터, 무슨 콘텐츠 기업 육성 센터, 네. 뭐 수소 연료 전지 센터, 그리고 철강을 위한 센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센터를 만들면 보여주기는 좋지 않습니까? 이러고 했다. 그렇죠. 이러고 있어 우리는. 네, 우리가 이런 특화된 사업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집중 투자했어라고 보여주기는 좋지만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운영비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게 센터라는 건물을 이렇게 짓고 나면 이 건물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관리비도 늘어나고 수리비도 늘어나고 이런 센터들을 무분별하게 많이 하다 보면은요 네.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한 100마리쯤 될 수 있죠. 사실 센터를 필요한 것만 잘 지으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은요 이번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센터를 또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업은 벌써 2011년도에 투자를 했던 사업입니다. 10년 전에? 네네, 187억을 들여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장비들이 녹이 쓸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증, 인증 실적이 없어요. 테스트베드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기술과 관련해서 검증을 하고 인증을 하고 그렇죠. 그와 관련된 표준 규격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게 산업과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다. 그 기술을 포항시에 선점하겠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인데 2011년부터 14년까지 센터는 만들었는데 검증, 인증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수소연료전지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와서 또 100억 넘는 비용을 들어서 센터를 만들겠다, 인력을 키우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은 밑빠진 독이 되겠어요. 그렇죠. 들어가는 건 많은데 고인물은 없이 다 빠져나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돼버린 포항시의 예산 낭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 해상공원인데요. 무려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7월 엄청난 기대 속에 개장한 캐릭터 해상공원. 하지만 부풀었던 기대는 크나큰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실한 즐길거리는 이용객들의 불만을 낳았고 점점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결국 2019년 7월 운영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국도비 지원의 함정입니다. 원래는 그걸 캐릭터 해상공원이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해상공원이라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100억 예산을 따와서 여기다가 물 위에 떠 있는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요. 근데 거의 다 만들어가던 시점에 여기 사람 불러 모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그때 합니다. 중공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캐릭터.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로봇을 갖다 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캐릭터 해상공원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께 민간 위탁도 주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찾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캐릭터라는 것도 사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캐릭터를 얼마나 갖다 놓을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해서 갖다 놔야 되는데 막상 캐릭터를 갖다 놓으려고 보니까
저작권 안 주고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게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문제가 그 주변에 그 동빈 내항 준설 때문에 각종 공사들이 그 시기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구경하러 갔는데 건설 장비만 보고 오는 거죠. 그런 일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발길이 이제 딱 끊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거기가 초창기에는 입장권도 받고 뭐 이랬어요. 지금 뭐 무료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볼 게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 어머니가 다녀와서 쓰신 글을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입장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다 문이 닫혀 있다. 내가 여기 택시 타고 왔는데 너무 볼 게 없어서 너무 실망을 하고 간다. 포항시는 이런 공원을 왜 만들었냐. 굳이 너무 시간 낭비한 기분이다라는 글을 막 굉장히 약간 분노에 찬 글을 적어두신 걸 봤거든요. 어찌됐건 돈을 들여서 만든 사업인데 이렇게 좀 사업 관리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상태냐 하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한테서 돈은 다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인테리어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도움을 받아서 산 집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돈이 또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재정 상태가 똑같아요. 이제 캐릭터 희상공원이 잘 안 되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개발해보자. 그리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 그건 역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덜 된 것 같아요. 반성이 없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포항시의 역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옛 캠프리비 부지에 들어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포항지진특별법에 의한 국가예산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의 목적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재도약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체 사업비 970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3분의 1도 안 되는 270억 원이라는 점. 문제는 이거를 포항시에서 그 지진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네. 지진특별법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국비가 한 절반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비는 턱도 없이 270억. 네,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투입이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총 예산이 500억이 넘고 그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이 3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해서 손님은 얼마나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의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경제성 검토들을 다 하는데요. 네네. 이게 270억만 딱 지원이 되니까 예타를 안 해도 되는 상태. 바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상태. 국비로만 3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거 애매하다. 캐릭터 공원 얘기하면서 기초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 기초를 안 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포항시에서 자체 조사는 했습니다만 투입이 정확해야 산출이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971억 규모로만 아마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기반으로 경계성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천억이 넘습니다, 이 비용이. 왜냐하면 북캠프리브이 부지에 하는데요. 네네. 그 부지 매입비 235억 원이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넣어서 경제성 검토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용역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서 어떤 투입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운영도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센터는 뭐 어떤 걸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좀 짓지를 않았으니까 저희가 시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뭘 하기 위한 장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시, 네? 회의, 뭐 이런 관광과 마을 산업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외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겠다. 그럼 뭐 부산의 벡스코, 뭐 일산의 킨텍스, 뭐 이제 그런 거를 짓는 거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경주에 이미 있고 구미에도 포미코라는 게 또 이미 있고요. 안동에도 한다 그러고 울산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항까지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시 컨벤션 수요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포항까지 뛰어들고 나면 그 빤한 수요를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익을 어떻게 담보할지 계획이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포항시는 나름대로 뭐 조사도 했을 거고 뭐 잘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걸 건데 우리가 그거를 들여다보려면 이전에 지었던 그 전시인정 전시관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하이코 같은 경우는
적자 얘기가 많고 마이너스 얘기가 꾸준히 있었던 상태라는 말이죠. 그거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패장 때문에 한수원이 지어줍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수원이 굉장히 똑똑해요. 관리와 운영은 경주시가 하도록 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한수원이 방패장 때문에 경주시에 그럴싸한 센터를 지어준 것 같지만 사실 수십억 원의 운영비와 관리비는 경주가 뒤로 부담을 계속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구미도 적자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진특별법 때문에 생겨나는 것 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포항시가 지진특별법에 의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놓는 안마다 정말로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알맞게 쓰여야 할 포항시의 예산. 이번엔 철강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다원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시시콜콜 파헤쳐봅니다. 많은 센터들 중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오천의 다원 종합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어떤 센터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생활의 SOC 복합화가 뭐냐 하면은 층층마다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국비 지원을 최대치로 만들고 지방비는 이제 최소치로 하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 사업인데 이 센터 전체 예산이 440억인데 네. 국비는 41억, 10%도 안 되는 비용이고요. 그런데 또 440억 중에 부지 매입비는 130억.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더 뛸지도 몰라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 실내 체육시설, 수영장, 그리고 돌봄시설, 청소년의 집, 그리고 공공청사 등등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사실 오천은 이제 오천 문덕의 주민 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고민해 보자면 그래 오천에도 좀 제대로 된 돌봄센터나 또 피트니스센터가 있는 이런 복합문화센터가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어떤 부분을 우려해서 아 이게 단순히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체육과 문화 이런 차원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네. 충분히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 오천의 경우는 또 환경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니까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보다는 이런 복지시설을 넣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설은 시설대로 지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좀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사실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항시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게 유독 조금 불편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약간 예비비 문제가 좀 포함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살림살이를 해도 그 좀 감춰놓은 돈? 비상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포항시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비상금을 마련을 거의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90억 넘게 편성했던 예비비가 이제 28억 수준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게 재난이 자꾸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도 터지고 있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도 터지고 하면서 이런 어떤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 그리고 긴급사태 쓸 수 있는 비용도 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비비가 뚝 떨어졌습니다. 향후에 2월 말 되면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백신 접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감염병이 터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AI도 터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도 좀 문제 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투입해야 될 일은 자꾸 생기는데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태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예비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정말 일 터지면 어떡해요? 재해나 재난이 터졌을 때 이제 항상 지자체는 정부가 어떤 매뉴얼을 주겠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주겠지 뭐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면 뭐 정부가 줄 거니까 우리가 먼저 써야지 뭐 이렇게 해서 정부 할아버지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쳐다보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그 정부의 계획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아쉽죠. 결국 이제 예비비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네. 사업 예산을 못 줄이니까 이제 예비비 확보도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던 거거든요. 추경 예산 때라도 이게 좀 정리를 해서 예비비는 좀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 맞아요. 예비비가 일종의 비상금의 목적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갑자기 써야 될 돈이거든요. 국비가 되면 시간도 걸리고 이해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예비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는 또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2021년 포항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약간 조금 우울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 부분에서 아 요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다행이다 요 부분은 좀 괜찮다 할 만한 내용들도 있을까요? 많은 언론에서 덕실마을 기념관 얘기를 하셨어요. 꼭 유지를 해야 되냐 이런데 시에서는 거기 투입되는 예산이 뭐 대부분 인건비다 보니까 예전의 수준으로 그냥 편성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 덕실마을 기념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삭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인건비를 조금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약간 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를 통해서 이제 기념관을 향후에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가 해외 연수 가는 비용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진 삭감. 전액?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연수를 하지만 해외에 나가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조차도 주민들께 죄송스럽다라는 마음으로 자진 삭감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은 해외를 못 나가는데요? 국내 연수 비용을 삭감하시죠? 혹시나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상황이 네. 좀 나아지면 네. 이제 후반기에라도 갈 수 있었으나 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콕 찍었는데? 이거 중요하기는 해요. 네. 사실은 꼭 필요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늘 말썽을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시의원분들 입장에서는 빼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진짜로 좀 뭔가 마음 좀 맞으셨는지 이건 아주 저희가 박수를 쳐드릴 감사합니다. 큰 결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래요. 제가 집에 달러 좀 남는 거 있어요. 나중에 제가 빌려면 드릴게요. 갚아드릴게요. 그래요. 어쨌든 오늘 2021년 포항시 예산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시작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예산에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또 시시콕콕 택시가 매 눈으로 예산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전부 개정이 됐어요. 이 핵심적인 방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네.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감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항시가 잘하는지 뭐 포항시 의회가 또 역할을 잘하는지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긴장을 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게 1번이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뭐 지진도 그렇고 지금 이 코로나도 그렇고 사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허리띠 잘 졸라매서 세금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 요거는 진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의미 있게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과 우리 택시가 열심히 지켜볼 테니까요. 의원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